언니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이 그리고 때로는 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처럼 신랑 신부님 곁에서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함께하는 그래서 그 길이 다 끝났을 때 웨딩이 잘 맞춰졌을 때는 제가 그 두 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게 가장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플래너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비 부부의 가장 기쁜 순간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웨딩 플래너. 결혼을 앞두고 설렘 반 두려움 반인 수많은 새신랑 새신부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화면 보니까 정말 네. 즐기면서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웨딩 플래너가 되셨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그런 벽에 부딪혀서 사실 대학 전공은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4학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좀 억압돼 있던 그런 열망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고 어디서 주최하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한번 방학 동안에 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서 방학 기간 동안이니까 그냥 큰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게 됐거든요. 두 달 정도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과정들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에 불과해서 지금 현재 실무를 진행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조금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때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또 좋은 기회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업무에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배려를 또 해주시는 좋은 기회가 함께 있어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벌써 지금까지 네,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더 좋아서 웨딩 플래너가 네. 되신 경우군요. 우리나라의 웨딩 플래너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한 10년 전부터인데 네. 이 현재 웨딩 플래너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사실은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한 뭐 국가 고시라든지 자격증이 아직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정확한 인력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강남 쪽에 보통들이 이제 이런 웨딩 관련 업체들이 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그래도 1,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웨딩 플래너 중에서도 좀 제대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랜 기간 활동하기는 좀 힘든 직업인가요? 이 직업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직업의 사실은 가장 큰 단점 혹은 주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휴일. 아무래도 그쵸. 예식은 대부분 본인들이 휴무이신 주말이나 네. 공휴일을 많이들 이용해서 진행을 원하시고 굳이 예식이 아니어도 결혼 준비 전반적인 스케줄을 그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저희는 남들이 쉬는 날 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날이 더 바쁜 날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평일에 쉬는데 쉬는 날 사실은 전화 업무가 꾸준히 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택근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떨 땐 그런 게 좀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진행한 예식을 뒤에서 이렇게 서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좀 뭉클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 경험해본 플래너라면 네. 앞서 말씀드린 힘든 부분 같은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장점은요? 아무래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계신 분들이랑 늘 마주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늘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낄 때 일을 늘 즐겁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두 분이 부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때 제가 그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부분도 저희 직업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웨딩 플래너 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웨딩 플래너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대학에도 웨딩 플래너 학과나 이벤트 관련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돼서 뭐 전공을 그렇게 하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웨딩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몇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 아카데미를 그래도 수강을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패 확률이라든지 위험 확률이 좀 줄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업무에 투여되실 수는 없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분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번의 순간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실무 경험을 바로 하신다기보다는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은 발생하실 수 있으셔서 1, 2년 정도는 조금은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오시면 뭐 일을 하시기에는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에게 유리한 직업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신랑님보다는 신부님들이랑 더 많은 의사소통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하시기 편한 일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경험해본 주부들은 어떤가요? 사실은 본인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딱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거는 아니라 본인이 시간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주부분들도 가정생활과 저희 일을 좀 투잡의 개념으로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시거든요. 이 웨딩 플래너는 아무래도 듣다 보니까 정말 신랑 신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 같은데 네네. 가장 궁금한 게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웨딩 플래너와 함께하면? 저희랑 진행하시는 비용이 별도로 산출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는 웨딩 패키지 혹은 웨딩 상품 내에 저희가 진행하는 동행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적인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 자체가 비용적으로 다른 뭐 없이 진행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니까 저희를 좀 부담 없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워낙에 신랑 신부님과 많은 스케줄을 동행도 해야 하고 저희를 통해서 진행할 때 느끼시는 어떤 혜택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이 뭔가 비용적으로 저희에게 페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